시작하겠습니다. We sometimes find old food in our refrigerators later and we usually throw it away. We sometimes find old food in our refrigerator and we usually throw it away. 우리는 가끔씩 찾는다, 발견한다, 오래된 음식을 냉장고 속에서 그리고 우리는 보통 그것을 버린다. 네, 그래서 이거 뭐라고 하면 되니까 우리말로? 오래된 음식. 그냥 오래된 음식입니까? 그 오래된 음식입니까? 그 오래된 음식. 앞에 나왔던 걸 다시 얘기하네요. 네. 그 말은 얘 대신에 뭐 써도 된다. We usually throw the old food. 됐습니까? 네. 그다음에 그래서 지금 여기에 end를 보고 무슨 사라 그래요? 그 잠시만요. 잠시만요. 전치사라고 말하고 말하려고 할 것 같은데 전치사는 아니니까. 접속사나. 접속사. 접속사예요? 전치사예요? 접속사. 니까. 네. 접속사 등장하면 뭔 일이 생긴다고? 그 어, 접속사 있으면 무슨 일이 생긴다고? 누가 연결돼요. 누가 다가 두 번 사용될 수 있다고요. 네. 어? 누가 다를 잘못 그렸네. 누가. 근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다시 두. 누구한테 두 들어 있는데 여기서? 와이드. 여기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throw. 네. 속에 뭐 들어있어? 두 들어있죠. 됐습니까? 예. 얘를 보고 뭐라고 배웠죠? 뭐라고 배웠어요? 그... 아니 얘 이름이 살짝 헷갈려요. 빈도... 빈도부사. 빈도 어찌시. 빈도를 나타내는 어찌 찾는다? 어찌 찾는다? 가끔 찾는다. 어찌 버린다? 보통. 어찌시 하는 역할 세 가지, 역할 세 가지,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 먼저 역할은 뭐? 어찌시 하는 역할은 이거 만들거나 이거 만들거나 이거 만든다 했습니다. 어찌하다, 어찌어떤, 어찌어찌. 중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어찌하다. 어찌 발견한다, 가끔 발견한다. 어찌 버린다, 보통 버린다. 어찌하다 만들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질문은? How many times나 how often? How often이 무슨 뜻이야? 아. How often이 무슨 뜻이에요? How often? 그 얼마나 자주가 빈도를 묻는 말이다. How many times라고 물어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예.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But in the future, we will never throw food away. But in the future, we will never throw food away. 그러나 미래에 우리는 절대로 음식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오케이, 무슨 사? 접속사. 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양념시 will. 양념시 뒤에 뭐뭐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말이 와야 되는데 뭐가 보입니까? 빈도부사. 들어가 보이죠. 뒤에 빈대. 얘를 보고는 뭐라고 부른다? 빈도부사. 빈도부사의 위치는 누가 들어갈 위치하고 똑같다. 나. 네. 그러면 이거 여기다가 we find에 not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We find and not을 집어넣으면 we
잠시만요. We not find. We don't find. Don't. 아니에요? 하나씩 두라며. 두네. 어? We throw. 왜 나 집어넣으면? We don't throw. We don't throw. Don't 자리에 usually 들어가고요. Don't 자리에 sometimes 들어가고요. 네. 계속해서. Because there will be smart refrigerators. Because there will be smart refrigerators. 예, 뜻은? 그러나 코로나가 있습니까? 아니, 그러나란다. Because there will be. 그게 있기 때문에. 위는 아무 뜻이 없나 봐요?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오늘 똑똑한 냉장고가 디디. 오케이. 그래서 because there will be smart refrigerators.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양념시 will. 오케이. 양념시 뒤에는 무슨 뜻을 가진 말이 와야 돼? 하다. 오케이. 여기서 뭐가 보여요? be 오, be 동사에 두 가지 뜻 이다, 있다 중에서 여기서는 있다. 오케이. 그래서 smart refrigerators. 어? smart refrigerators 한번 길어봤자 it. 아, 그렇구나. 이런 건 없어도 되는 거구나. 네. 오케이. 그럼 이거 써야 되는 거 아니야? will 뒤에는 원래 오, 그렇지. 원래 형태대로 써야 된다 했죠. 아, 오늘 왜 이렇게 한꺼번에 뒤에 다 몰려와가지고 다 못하겠습니다. 선생님 3학년들 수업 해야 돼가지고 다음 시간에 애들 이어서 오시도록 하세요. 어쩔 수가 없네. 쌤 거의 놔두고 갈게요. 왜요? 쌤한테요. 아, 다 못해서? 지금 들고 가면 너무 잘해요. 수업이에요? 네, 문법 해야죠. 못하고. 아니. 안녕하세요.